오늘 대부분이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이 부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강세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부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훈 사장 역시 부합권장 예상하면서 SL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의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의 제우수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월 들어서는 저 PBR주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휴가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휴 이후에도 좀 훈풍이 불까요? 네, 우선은 뭐 미국 증시가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 전날 좀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점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들로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시장도 연휴 막판에는 그래도 좀 되돌림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좀 감소를 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훈풍과 그 다음에 뭐 내일 발표가 있을 CPI 지표 역시 좀 2%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AI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한 보름 동안에 6조 원 넘는 코스피 매수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시장을 강하게 올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좀 안정적인 어느 정도 좀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ROE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에 좀 주목하면서 종목들의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대비 2월 달에 한국 증시가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 뭐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다 하더라도 그동안 연휴 동안에 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하는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좀 기대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편입을 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주 중에서 좀 ROE 높은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상철 본부장님 역시 뭐 관심은 저 PBR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강한 모습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에도 지금 지난해부터 여태까지 26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한 적이 없고 거의 다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 사실상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을 좀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2650포인트에서 그리고 2550포인트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뭐 저 PBR 종목들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굉장히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이 보험이라든지 뭐 은행, 증권사, 뭐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로 좀 크게 이제 상이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이 저 PBR 종목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정부에서 세부 정책이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책 발표 이후에는 재료 소멸 가능성 또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한 2조 위안 규모를 좀 증시에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검토 소식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오후 10시 30분 시점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이 글로벌 정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저 PBR 종목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 중앙 기금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오늘 발표될 1월 미국 CPI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물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종목도 뭐 삼성그룹의 뭐 지주사 격으로서 최근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많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질 텐데 그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쪽 업황도 뭐 영향을 좀 받습니다만, 뭐 패션이나 에버랜드에 대한 매출도 영향을 좀 받는데 최근 에버랜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푸바오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관광 입장객들이 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시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가격은 좀 저렴한 흐름이고 외국인의 수급들이 강하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좀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물산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모멘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종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 PBR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진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내 상위권의 종합 물류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96억 원으로 좀 컨센서스를 좀 추정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아무래도 이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뭐 택배 물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다이소 이 온라인몰 물량을 좀 유치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 성장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에 1월부터 이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가 이제 개장이 되었는데, 올해 이 택배 매출이라든지 물동량이 모두 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저 PBR 종목이죠.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 PBR이 0.27배로 밴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 테모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의 직구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추가적으로 이 1688.com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 이 상륙을 좀 초읽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 택배사 수혜 관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진 알아봤는데요.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점, 그리고 저 PBR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